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참 딱 봐도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는 소녀인데요. 이분이 패스워드를 이렇게 생성해서 파신다고 합니다. Creating and selling passwords.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팔아요 라는 건데요. 11-year-old Myra Modi. 네. 어머, 11살밖에 안 됐습니다. 네, 생각보다 더 조금 한 10대 중반인 줄 알았는데, 10대 소년, 11살, 이제 갓, 11살 된, 마이라 모디 양은요, sells computer passwords through her website. 자기 웹사이트를 통해서 비번, 소위 얘기해서 패스워드를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Modi uses a system called Diceware. 모디 양은요, 일명 다이스웨어라고 불리우는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하네요. 그걸 사용한다고 합니다. It creates secure passwords. 이 다이스웨어라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안전한 패스워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번이 뚫리면 해킹을 당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그래서 요즘에 점점점 비밀번호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사이트에서도요. Like its name implies, 이 다이스웨어라는 이름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의미 속에 포함된 것처럼, Diceware rolls actual dice to get random numbers. 다이스가 뭔가 여러분? 주사위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실제 주사위를 던져서 랜덤으로 나오잖아요. 정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You never know, right? 그래서 그 랜덤으로 나오는, 임의로 나오는 번호들을 얻는다고 하네요. The numbers correspond with Diceware dictionary words.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다이스를 던져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들은 다이스웨어 사전이 있다고 합니다. 이 dictionary words에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와 사전을 찾아봐서 일치하는 것들. 만드는 것이죠. When Modi receives an order, 자, 모디가 이제 an order, 그 주문을 받아요. 그러면 she rolls the dice, 자기가 다이스를 굴려서, 주사위를 굴려서 looks up the words on the Diceware word list. 그래서 이제 이 다이스를 굴린 다음에 숫자를 얻은 다음에 그 숫자로 그 단어에 해당하는, 그거에 해당하는 단어를 갖다가 Diceware word list에서 단어를 찾아보는 것이죠. Then she writes down the password on paper.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종이에다가 이 비밀번호를 적은 다음에 mails it to her customer. 자신의 고객에게 그 비밀번호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네. 다이스의 그 랜덤 나오는 숫자를 이용해서 또 Diceware dictionary word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랑 일치되는 거를 찾아가지고 랜덤으로 정말 그야말로 그 생성된 거를 갖다가 보내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Unscramble the words below to make a sentence.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항상 영어의 word order 생각을 하면서 11살의 마이라 모디 양은요, 그녀의 웹사이트를 통해 컴퓨터 암호를 판매합니다. So, 11-year-old Myra Modi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판매합니다. 무엇을? 암호를. 컴퓨터 암호를. So, sells computer passwords through her website라고 하면 되겠죠. 그 숫자들은 일명 다이스웨어 사전 단어와 딱 연결이, 딱딱 매치가 된다라는 것이죠. 일치한다라고 할 때 오늘은 correspond라는 표현이 나왔죠. The numbers correspond with, 뭐뭐과 일치합니다 라는 거죠. Diceware dictionary words 라고 했습니다. Diceware dictionary 라는 것도 있군요. 자, 우리 문제풀이, vocabulary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딱 여기 모양을 보니까 식당에서 주문을 하는, 주문을 받는 상황인 것 같아요. The waiter 주문을 받습니다. Takes their order, right? 주문을 받는다라고 할 때 take란 동사를 쓰면 되겠죠. Number B, she rolls. 자, roll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여러분 답이 추측이 되시죠. Dice with her friends in her classroom.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교실에서 주사위를 이렇게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주사위를 던지다라는 거죠. 이렇게 rolled dice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주사위를 이용한 password 생성. 이거를 판매도 하고 있는 11살 난
그 모디 양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